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뭐 기술주들의 이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뭐 코스닥이 더 많이 밀려 내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코스피는 그냥 하루 종일 밀리고 있었어요. 코스피는 그냥 하루 종일 또 밀리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정신 차리기가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때요? 그냥 주구장창 밀려 내려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주식은 또 심리라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또 심리야라고도 할수 있는데, 결국 어떤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수의 욕망이 별로 안 든다. 매수의 욕망보다는 매도의 생각이 좀더 강하게 들고 있다라고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냉정히 생각했을 때, 반도체를 당장 좋은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걸 사야만 해라는 생각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듭니까, 안 듭니까, 냉정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안 들죠. 네. 뭔가, 와, 이거 빨리 사야 돼. 아,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속된 말로 잘안 들어요. 네, 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좋은 얘기도 없는데. 맨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얘기만 있고 저런 얘기만 나오는데, 뭔가 주가에 올라갈 만한 건 딱히 없으니 사람들이 이거를 살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네. 살 생각을 별로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굳이. 네. 굳이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굳이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걸 뭐예요? 반도체 애들이 밀려 내려가니까. 거기에 자동차까지 밀려 내려가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내려가죠. 바이오 못 버티죠.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4만 원을 갭으로 밀었어요. 네, 4만 원을 그냥 아주 갭으로 밀어 내렸다. 네, 갭으로 밀어 내려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4만 원을 갭으로 밀어서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4만 원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예요? 4만 원의 벽에 맞고 밀리는 거. 아, 힘이 없구나. 그대로 밀려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이스페타시스를 많은 투자자, 뭐 기관이 됐든 뭐 외국인이 됐든 간에 살 이유와 근거를 사실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쨌든 3분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실적은 4분기에 최소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그 안에 물론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 3개월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 기다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다림이, 3개월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현재의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루하고 힘들고, 아이씨, 못 해먹겠다. 아우, 짜증나. 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좀 테마가 막 돌고 있죠. 테마 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테마 장세에서는 또 테마 관련한 흐름들 체크하면서 또 수익 내고, 또 이제 실적 장세 오면은 좀더 무게감 있는 종목들로 수익 내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어떤 테마가 어떻게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관련주 정리 이런 것까지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깔끔하게 뭐예요?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도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지금 영상의 밑으로 내려보시면 설명란이 있어요. 영상 설명. 그쪽에 보시면 뭐가 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좋은 내용들 무료로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